전주교대에서도 장애인 전형 부정 입학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전주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가 지난 2014년 입학 당시 위조한 시각장애 6등급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교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추가 적발을 통해 장애인 전형 부정 입학 사례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전국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